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를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저는 뭐 지금 자동차 업계가 조금 자동차 관련 주식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만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만도 오랜만에 듣는 만도를 이름이네요. 만도가 지금 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바닥권에서 꿈틀대고는 있어요. V자로 올라오는데 이번에 CES에서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 갖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서 상당히 그 좋은 기술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만도가 갖고 있는 어떤 부품에 대한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은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기술 주목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부품 회사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장이라든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리고 전기차로 가게 된다라면 없어지는 부품사들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도태되는 부품사들이 있고 더욱더 이제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품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도는 범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만도가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공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현대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전기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앞서도 이제 글로비스 말씀드렸고 모비스도 상당히 좀 좋고요. 여기에 이제 만도까지 최근에 이제 수급도 상당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 대기업 총수분들의 신년사를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신년사 이전에 정의선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을 3배로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번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로봇과 관련된 어떤 통합 시스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친환경차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노력 들의 결실 속에 만도라는 기업이 중요한 또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만도 같은 기업이 부품사로서 그리고 변화를 모색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진 개발 중단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변화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도가 이제 현대자동차와 역겨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0.3%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65,700원인데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기술적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좀 짓눌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만도가 나름대로 이제 선방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은 수급이 이제 글로비스 쪽으로 몰린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최근에 올해 들어서 모습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들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지금 6만 6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8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원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 현재 0.3% 정도 떨어지면서 6만 5,7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부터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라인은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도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